마지막 파트네요.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결정 방법 배웠잖아요. 자, 넘어가면 나머지 자 106페이지 법인이 아닌 자 106쪽 자 법인이 아닌 자는 누구예요? 개인. 개인이 뭐 하는 거야? 건축하거나 대수선. 자 이거는 숫자 갖고 출제를 합니다. 몇 프로 넘게 입증하면 취득가액을 믿어주겠다.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 숫자. 법인이 아닌 자. 그럼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을 합니다. 또는 대수선을 하죠. 그래서 건축비가 들어가. 80억. 그다음 인테리어도 해야죠. 인테리어 20억. 그럼 총 얼마 들어갔어? 100억. 그럼 취득가격이 100억이죠? 합쳐서 총공사비가. 그럼 이거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80억은 공사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법인에게. 그럼 장부로 증명하라 이거지. 왔다 갔다 그러죠. 그 다음 20억은 어디에다 공사를 맡겼다? 개인. 그럼 개인은 뭘로 증명하라? 세금계산서. 합쳐서 이거 100억이죠? 100억 중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90% 넘게. 그럼 100억을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박스 1번 법인에게 맡겼다 증명하라. 그 다음 2번. 2번은 개인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개인은 장부가 없을 수도 있죠. 세금계산서로 증명하라. 그래서 3번은 알 필요 없고. 그럼 이거 어떻게 숫자 외우라고 그랬어요? 개인이 학교를 어디 다녀? 건대. 건대. 그럼 건국대학교는 어디에 있어? 대구에 있어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네? 건대. 대구에 있다고. 대파리 하면 틀려. 대구. 우울할 때는 대구 열 번만 왔다 갔다 그래봐요. 바로 걸려요. 알아들었어요? 아, 대구. 대구에서 대구. 자, 그 다음 오른쪽 6번. 자, 간주취득 등에 대한 과세표준. 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 건축은 몇 가지가 있어? 다섯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럼 원칙은 뭐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증가한가에? 반드시 여기서는 뭐를 구분해야 돼? 소요된 비용과. 그럼 건축 다섯 개 중에 소요된 비용으로 하는 거는 뭐다? 신축, 재축, 땅류에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 신재축은 제외.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나머지는 각각 증가한 가액이고 신재축은 제외 과로. 어디에서 제외한다? 증가한 가액에서. 그럼 신재축은 뭐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소요된 비용. 공사비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밑에 과세 표준 구분 나와 있다. 밑에 박스에 별 딱 붙이고 신재축은 무조건 뭐다?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전부 뭐다? 증가한 가액. 이렇게 정리 딱 해야 돼요. 제가 설명하는 말귀가 좀 어렵나요? 어? 어려워? 어려운 사람은 그럼 다른 거는 할 만해요? 다 그래 지금은. 그죠? 이제 3, 4월 기본 이론하고 이제 한 번 더 남았죠? 이론? 예, 심화 강의가 한 번 더 남았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야. 자, 넘어가죠. 자, 지목 변경. 108조.
지목 변경의 지목 변경. 자, 지목을 변경했다. 그럼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인은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하고, 그러나 법인도 지목 변경하죠? 법인은 항상 장부로 입증할 때는 뭐다?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그래서 1번 원칙은 증가한 가액.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요. 2번 예외.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 나왔죠? 입증하면 법인 장부는 그 비용. 법인은 증가한 가액 못 써요. 두 달 만에 배우니까 새롭잖아요. 그죠? 새로워. 항상 인생은 새로워. 중개사 공부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같은 인간도 보고. 그죠? 민법 교수님도 보고. 여섯 개 과목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과목이 뭐야? 민법이잖아. 민법 시간에는 졸지도 않더라고. 근데 여기서는 졸 수가 없어. 졸면은 바로 날아가요. 다 눈 맞추면서 강의하잖아 지금. 졸면 내가 쫓아가. 자, 전을 대로 지목 변경을 합니다. 지목 변경을 했다고요. 그럼 1억짜리가 지목 변경하니까 5억이 됐어. 땅값이 몇 배로 뛰었나요? 5배로 뛰었다. 그럼 증가한 가액은 얼마다? 4억. 그 다음 지목 변경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 투입되죠? 공사비가 3천만 원이야. 이렇게. 그럼 개인은 무조건 보다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그러나 법인 장부로 증명할 때는 법인은 무조건 보다 소요된 비용 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개인은 증가한 가액일까? 투기 목적으로 봐. 땅값이 다섯 배로 뛰었으니까 취득세를 많이 걷겠다. 증가한 가액. 그러나 법인은 공급 목적으로 봐. 공급 목적으로 봐서 소요된 비용. 3천만 원. 소요된 비용을 줄여서 뭐라 그런다? 그 비용. 그래서 지목 변경은 개인은 투기 목적으로 봐요. 취득세가 비싸요. 법인은 그 비용, 소요된 비용. 딱 정리하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말귀를 좀 알아듣겠죠? 내가 대구 가서 강의하면요. 좀 사투리 좀 써달래.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 사투리도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응? 아, 대구나 지난주에 안 갔어. 안 가. 안 간다고 그랬어. 안 가. 휴강했어 거기. 내가 왜 가냐고 거기. 내가 가려고 그랬어. 근데 우리 아들이 아빠 가지 말래. 그렇지 나도 안 가지. 우리 아들도 직장 안 나가요 요즘. 왜 우리 아들은 현장이잖아. 중국 애들이 막 무방비로 일한대 지금. 막 기침하면서. 현장에 그 열감지기도 안 갖다 놓고. 그래서 우리 아들 지금 놀고 있어. 그 여친 매일 만나. 내가 만나지 말라 그랬지. 여친이 어떻게 하냐고.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근데 젊은 사람들은 막 코피숍도 막 꽉 차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어요? 과세 표준 결정 방법 배웠네. 결정 방법 배웠죠? 자, 뭐만 딱 기억하면 돼. 유상. 원칙은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국수공판장 검증은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 단 검증된 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뭘로 바뀐다? 확인된 금액으로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거의 합격할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거 완전히 개인 지도잖아 지금. 그죠? 거의 합격이야. 뒤에 언니는 잘 저 데리고 다녀요. 여러분들과 끝까지 갈 수 있어. 언니가 살아있을 그 생존할 때까지. 얼마나 좋아. 자, 보충학습. 자, 백구척. 백구척 보충학습. 취득 가격의 범위입니다. 자, 이거는 뭐, 돈 주고 사는 거야.
돈 주고 사면 뭐라 그래요? 사실상 취득가예요.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 이거 유상이잖아. 이렇게 사실상 취득가액 연부금액 유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직접 나간 돈 직접 비용이라 그래. 자, 5억에 거래했으면 5억이 직접 비용이야. 그럼 취득가격의 범위는 여기에다 뭐를 더한다. 간접비용 부대비용을 얘기합니다. 간접비용을 더해서 전체 뭐가 된다. 취득가액이 된다. 그럼 시험은 뭐가 나와? 간접비용의 포함 여부. 자, 꼭대기.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 밑줄 그어. 돈 주고 산 거예요, 유상. 과세표준을 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이전. 이전에 돈이 나간 거. 이전. 이후에 나간 거는 취득가액이 아니에요. 이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밑줄 그어 직접 비용과 직접 나간 돈. 뭐를 합친다? 간접 비용 합계액으로 한다. 합쳐서 뭐가 된다? 취득 가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취득 대금을 다만 별 하나 딱 붙여요. 취득 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뭐 했다? 할인받았을 때 취득가액은 뭐다? 다섯 글자. 할인된 금액. 할인받은 금액 하면 안 돼요.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다. 자, 분양가가 5억입니다. 분양가가 5억.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럼 취득가액이 5억이 되죠? 근데 이게 미분양이 일어나. 미분양이 일어나면 할인분양이 들어가요. 그다음 미분양이 일어나 단 할인 분양인데 일시급 한 번에 주는 조건으로 해서 4억짜리로 변합니다. 그다음 일시급으로 지급해서 할인 받는 거라 할인액은 얼마다? 1억. 그럼 4억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할인된 금액. 그럼 취득가액은 2회도 아니고 2회도 아니고 2회. 4억이 돈이 나가는 거지? 그래서 4억을 할인된 금액. 그럼 1억은 제외하는 거예요. 돈이 안 나간 거니까 세 글자로 할인액.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할인 금액.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 할인 받은 금액. 똑같은 거예요. 네 글자로 할인 금액. 여섯 글자로 할인 받은 금액. 돈이 안 나가는 거잖아. 돈은 4억이 나가는 거지. 4억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할인된 금액. 자, 그 다음 구체적으로 1번, 2번, 3번, 8번까지는 뭐다?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야.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죠. 간접비용. 그럼 여기 보세요. 왜 취득가액에 포함하나요? 취득과 관련이 있는 비용입니다. 취득과 관련이 있으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2번은 왜 제외한다? 취득과 관련이 없으니까. 딱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래도 공부도 느낌이 중요하다.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서 싸워 안 싸워? 가끔 가다. 안 싸워? 공부만 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공부할 때는 좀 양보해야 돼요. 배우자가 깔짝깔짝 거리더라도 공부할 때는 승질내면 안 돼.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공부를 막 5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배우자가 가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에 붙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자, 1번 뭐다? 건설자금. 자, 건설자금은 포함하죠? 포인트가 뭐다? 건설할 때, 건물 지을 때 자금을 빌려다 짓잖아. 100% 자기 자금 갖고 안 지어. 건설할 때 자금은 빌려와서 일부를 짓지? 그럼 뭐가 나가? 이자. 연체하면 연체로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유는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니까 취득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죠? 건설 자금. 그래서
뭐다? 원투룸을 19개 지어. 자기 돈은 약 50% 갖고 지어. 50%는 대출 받는다고요. 그래서 건설 자금은 필요하니까 더한다. 자, 그 다음 2번은 딱 별표시. 할부 또는 연부. 할부로 취득하잖아. 한 번에 돈을 못 주니까 또는 연으로 지급하잖아. 한 번에 못 주니까 취득에 필요하지? 할부로 거래하고 연부로 거래하잖아. 취득에 필요하잖아. 한 번에 못 주니까. 그래서 필요하다. 단 이에는 법인만 포함하고 개인은 제외합니다. 이게 중요해. 할부 연부 취득에 필요해요. 법인은 포함. 그래서 옆에 뭐가 나왔어?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 왜 제외할까요? 정부가 몰라. 이런 거 이자 주는 거 알아들었나요? 몰라. 결국 개인은 취득세를 낮춰주겠다.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법인은 이자 지급한 거를 뭐다? 장부에 기록하니까 포함해서 취득세를 계산해요. 그래서 법인이 아닌 자. 자, 3번. 이것도 별 붙여. 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이거 뭐야? 중개보수. 중개보수. 중개보수도 뭐다? 취득에 필요하지? 취득할 때 중개사 끼잖아. 그럼 이것도 뭐다? 법인은 포함, 개인은 제외. 그래서 2번, 3번, 4번은 개인, 법인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몇 번, 몇 번? 2번, 3번. 중개보수. 법인만 포함해요. 장부로 기록하니까. 그러나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 그럼 제외한다는 뜻은 뭐다? 취득가액을 낮춰주겠다. 취득세를 덜 걷겠다. 법인은 많이 걷겠다 이거지. 그럼 제외하는 게 좋을까요? 포함하는 게 좋을까요? 제외하는 게 좋아? 그렇지. 취득세 덜 내니까. 그러나 팔아먹을 때는 취득 양도세가 많이 나와요. 취득가액이 낮아져서. 팔아먹을 때는. 그래서 중개보수는 팔아먹을 때 비용으로 공제를 해줘. 양도세 계산할 때. 알아들었어요? 중개보수. 자, 그럼 취득세만 생각해. 제외하는 게 좋은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팔아먹는 거를 가정한다면 포함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도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4번. 법에 따른 거. 법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그래서 이거는 뭐다? 밑줄 그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야. 의무적이니까 법에 의해서 나갈 돈이지. 그러니까 의무적이니까 취득할 때 부담금을 지출해야 돼. 그래야 등기 신청을 받아줘요. 의무적이니까 취득에 필요한 거야. 의무적.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의무적이니까 취득세를 많이 걷겠다 이거지. 자, 그 다음 5번. 5번은 왜 더해?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필요한 거니까. 뭐가 있어? 용역비나 수수료 이런 거. 취득에 필요한 건 더하는 거야. 자, 그 다음 6번은 왜 더해? 당사자끼리 약정했어. 왜 약정했어?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조건을 부담하거나 밑줄 그어 채무인수. 자, 여기 봐요. 학원 건물을 취득하는데 대출을 끼고 사는 거야. 그럼 채무를 인수해야 계약서를 쓰지? 그다음 서로 뭐야? 약정한 거니까 취득에 필요한 거야. 외우면 안 돼요. 약정한 거니까. 자, 7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쭉 가다 밑줄 그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그래야 채권번호를 알아야 등기신청을 받아줘요. 국민주택채권 취득에 필요해요.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받을 때 채권 사잖아. 취득에 필요한 거. 그럼 서민들은 만기 전에 할인받지? 손해나잖아. 손해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매각 차손만 밑줄 그어. 밑줄 그어 있네. 매각 차손. 손해난 것도 취득가액에 더한다 이거지.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그럼 다 취득에 필요한 거야. 근데 개인 법인을 몇 번 몇 번만 구분하라? 2번 3번만. 자, 그 다음 2번.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 취득에 필요 없는 거. 1번이 뭐다? 판매를 위한 거. 취득을 위한 게 아니잖아. 판매를 위한 거는 취득과 관련이 없죠? 대표적으로 광고 선전비 이런 거는 취득가액에 안 더한다. 이유는 판매를 위한 거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 자, 그 다음 2번은 법, 전기가스 열. 이 전기가스 열은 언제 이용하는 거야? 취득 후, 입주 후에. 이거는 분양가격에 안 더하지? 이거는 취득과 관련이 없는 거야. 취득 후에 우리가 이용하잖아. 이런 거는 취득 후에 나가는 돈. 자, 3번은 뭐다?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밑줄 그어. 취득 물건과는 별개야. 그러니까 별개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지? 대표적으로 뭐다? 보상 성격이야. 취득 성격이 아니라 보상 성격이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 그리고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한다? 옆에 저거 환급받으니까. 환급받으니까 취득가액에 제외를 합니다. 할인액은 왜 제외한다? 돈이 안 나간 거니까. 돈이 나가야 돼요, 항상.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한다? 환급받으니까. 할인액은 왜 제외한다? 돈이 안 나가는 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할인금액.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할인 받은 금액. 여기까지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에 1번에 몇 번 몇 번이다? 2번, 3번은 개인 법인 구분해요. 이거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배웠다? 취득가격의 범위, 포함 여부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출제 기준이 뭐다? 여기 두 가지다. 하나는 뭐다? 과세표준 결정 방법. 두 번째는 취득가격의 범위를 배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1번 꼭대기.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지? 더하고. 그 다음 돈이 한 번에 못 주면 할부 연부로 계약하지? 취득에 필요하고. 그 다음 중개보수도 취득에 필요하고. 농지법에 따라 의무적.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돼요. 그래야 취득이 되는 거야. 그 다음 6번은 뭐다?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채무를 인수하기로. 다 취득에 필요한 거야. 그 다음 7번은 뭐를 매입했다? 국민주택 채권 취득에 필요하잖아. 그럼 손해나지? 매각 차손. 그냥 외우는 거요? 느낌으로 가는 거요? 느낌으로. 그래서 부부간에도 느낌이 중요하지. 딱 보면은 맹하니 있으면 돼, 안 돼? 얘기도 안 한다 이거지? 자, 한 장짜리로 정리하자. 앞면. 자, 과세표준. 자, 나왔다. 과세표준 나와 있어요. 자, 3번 아래 증축계수는 증가한 가액. 근데 옆에 나왔네. 옆에 신제축은 뭐라 그래요? 까만데 소요된 비용. 증계축은 증계수는 증가한 가액이에요. 그 다음 지목변경도 증가한 가액. 근데 과로 법인은 뭐다? 그 비용. 지목변경은 개인은 증가한 가액이에요. 옆에 법인은 그 비용. 자,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세선에 있죠? 건대. 건대는 대구에 있다. 90% 넘게.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 90% 넘게 그 뜻이에요. 지금 찾지도 못해. 빨리 찾아요. 그 다음 할인액이나 부가가치세는 제외. 왜 할인액은 제외해? 돈이 안 나가는 거니까.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해? 환급받으니까. 자, 그 다음 중개수수료. 중개보수지? 할부 연불이자는 포함해요. 근데 누구는? 법인은 포함. 개인은 뭐다? 제외. 포인트만 적어놨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요. 여기까지. 더 이상 하면 쓰러져요. 계속 지금 공부만 하고 싶은가 봐. 그 세법은 졸려요. 그래도 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잔소리하면서 좀 할 만해요? 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다? 여러분들이 60점을 맞으려면 이거 한 장짜리예요. 다음 주에 갖고 온다 안 갖고 온다?